미슐랭 가이드의 양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검정색과 흰색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개인적으로 옷을 입어도, 제가 물건을 사도 검정색과 흰색을 선호하는 편이라 그 옷이 그 옷 같고 그 물건이 그 물건 같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는 강렬하고 대담한 흑백의 붓질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미국의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입니다. 1910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하여 고교 시절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인 프란츠 클라인은 사실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작품은 굉장히 구상적이고 색감이 넘치는 회화였는데요. 프란츠 클라인의 완전한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윌렘드 쿠닝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프란츠 클라인은 드로잉을 기초로 하여 형태와 색채까지 새로운 형식으로 전개해 나갔으며 자신만의 혁신적인 작품을 탄생시켰죠. 여기서 잠깐! 미국 추상표현주의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법 자체부터가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관습에서 탈피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바로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회화 작품을 볼 때 가끔 작품 제목이 부제라든지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실제 현실에서 유추된 현상이나 소재에 대해 암시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프란츠 클라인은 자신의 작품 제목을 하얀 형태들이라고 붙였어요. 그는 우리에게 선뿐만 아니라 그 선이 바꾸어 놓은 캔버스의 여백에도 관심을 갖길 원했죠. 나는 검은색과 마찬가지로 흰색을 그린 것이다. 흰색도 똑같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선과 여백이 주는 다양한 느낌들을 즐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추상예술이 선사하는 보는 즐거움이죠. 이 작품 역시 검은색과 흰색이 대등하게 맞물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진한 농도의 검은색 물감과 이 여백의 아름다움이 마치 동양의 서예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프란츠 클라인과 비교되는 프랑스의 검은색의 화가 피에르 술라주는 화폭 전체를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우트르 누아르라고 부르는데요. 우트르는 무엇을 넘어서, 저쪽에 라는 뜻의 불어 전치사이고 누아르는 검은색을 뜻합니다. 검은색을 사용했지만 검은색 너머의 그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두 작가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캔버스 너머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1950년대 이후 그는 대부분 검은색과 흰색에 집중하여 작품 세계를 꾸려나갔습니다. 1958년도 작품인 킹 올리버에서는 퍼플, 레드,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그린 이 다섯 가지의 컬러를 믹스하였는데요. 클라인이 앙리 마티스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티스의 컬러는 순순히 컬러 그 자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했다면 프란츠가 킹 올리버에서 사용한 고유한 색채는 팩이 있으면서도 진지한 블랙에 의해 조금은 억제된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프란츠 클라인의 블랙에 대한 의지가 보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1950년부터 아트딜러 제니스가 클라인을 자신의 갤러리 작가로 영입하는데요. 그때 그가 클라인에게 고가의 상업용 페인트를 계속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윌렘드 쿠닝,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바넨 유먼 등 대부분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지배적인 컬러 사용이 만연했기에 제니스가 그에게 아트딜러로서
대안적인 방향 제시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만화가가 꿈이었던 프란츠 클라인은 잭슨 볼록과 윌렘 드 쿠닝의 뒤를 이어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은 갤러리의 소장 작품을 주제로 뮤지션들과 콜라보하는 전시를 기획했었는데요. 음악가이자 그룹 블러의 기타리스트인 그레이엄 콕슨을 초대해 테이트 모던에 소장된 작품 중 하나를 골라 영감을 얻어 음악을 작곡하도록 했죠. 콕슨은 평소에 좋아하던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을 골라 여기서 영감을 받은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클라인의 후기 작품인 메리언이었습니다. 콕스는 클라인에 대한 매우 정신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물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나는 젊었을 때 여러 번 기절하곤 했다. 의식을 차렸을 때 나는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것 같은 느낌을 얻었다. 그것은 고요함, 강함, 황량함이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캔버스에 언어를 그린 화가라는 별칭처럼 현재의 캘리그라피에 많은 영향력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미술에서 추상화는 본질에 다가가는 순수한 표현의 흐름인데요. 구체적인 형상 대신 점이나 선, 면과 색 같은 조형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죠. 형태가 아닌 형상, 개념 대신 관념을 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제가 입은 이 블랙이 이 화이트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다르게 보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맛있는 예술 한 끼 되셨나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맛있는 예술 한 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